괌에 고립되는 가족을 보며 애를 태웠던 관광객의 가족들이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하나 둘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국을 앞둔 인천공항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애타게 기다리던 귀국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약 1시간 반 뒤면 진에어 항공편 여객기가 대체 항공편 중으로는 가장 먼저 이곳 인천공항에 들어섰는데요. 이 진에어 측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출발을 마쳤고 차질 없이 운행 중에 있다고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귀국인 만큼 애를 태웠던 가족들이 이곳으로 마중을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물이 호텔 안까지 범람하고 또 방이 없어서 로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는 소식에 가족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요. 혹시나 지병이 악화된 건 아닌지 또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안전한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놀러간 게 아니라 고생을 하러 간 셈이 됐습니다. 오늘 비행기를 타지 못한 분들은 불편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이 3,400명이 승객이 모두 귀국을 하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도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발이 묶여있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부터 직접 쭉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부모님부터 가자마자 찾아뵈야 한다. 현지에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국물 있는 음식을 찾고 있다. 는 가족을 걱정하는 글들도 있었고요. 화장실 문제 등 열악한 현지 시설로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까지 공항 정보 등을 공유하며 서로 안전 귀국을 돕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서 체류자들의 불편을 돕고 있는 만큼 현지 상황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